액션 영화를 보면 등장인물이 산탄총을 멋지게 발사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산탄총을 영어로는 샷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화에 총은커녕 말다툼하는 장면 하나 안 나와도 샷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미드 빅뱅 이론에서 이 샷건을 쓰는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I just drove 6 hours to help you out. Don't you have anything to say besides why did you come? I do, but I feel uncomfortable saying it out loud in front of these police officers. Fine. Whisper it. Shotgun. 여기서 쉘드는 무슨 의미로 샷건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다음 장면에서 쉘든이 앉아있는 좌석을 잘 보세요. 조수석에 앉아있죠? 이 조수석을 영어로 샷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영어에서 운전석은 driver's seat, 조수석은 passenger seat이라고 합니다. 뒷좌석은 back seat이죠. driver's seat에는 소유격 표시가 있는데 passenger seat에는 소유격 표시가 없죠?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조수석을 구어체에서 샷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드 오피스에 이 게임을 하는 방식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Shotgun. You don't think you should sit in the back with Dwight? The rules of shotgun are very simple and very clear. The first person to shout shotgun when you're within the sight of the car gets the front seat. That's how the game's played. 마이클이 That's how the game is played라고 말하죠. 우리가 영법 강의 39강에서 배운 표현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어쨌든 이 규칙에 따르면 빅뱅 이론에서 쉘든이 외친 샷건은 무효입니다. 차가 시야에 보일 때 샷건을 외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역마다 개인 규칙이 다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무려 26가지의 공식적인 규칙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 표현은 원래 서부개척시대의 역마차를 호위하는 호위병이 산탄총을 들고 마부 옆에 탑승했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지 말고 조수석에 타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Ride shotgun 또는 Ride shotgun in my car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어디까지나 비격식체 표현입니다. 격식을 차려할 때는 반드시 passenger seat이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영화를 보다 보면 샷건이 진짜 산탄총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Shotgun! 어쨌든 미국에 있을 때 차의 앞좌석에 앉고 싶을 때는 샷건을 외치세요.